지금이 오늘이 설날입니다. 아, 설날이 아니라 추석이죠. 추석 오후 4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번엔 그 아인슈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의 얼굴인데, 과학계의 성인이라고 할수 있죠. 베토벤이 음악의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모르면은 정말 지구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인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흰그뭐 흑백이라 이렇게 흰 머리로 나왔는데 금발인지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주름이 상당히 그 깊게 이렇게 아주 노년기에 이런 할아버지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879년 3월 14일 독일 제국 비르덴베르크 왕국 여기에 현재는 그 독일 바덴 비르템베르크라는 곳입니다. 바덴 비르템베르크 튜빙겐 울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튜빙겐. 사망은 이제 1955년 4월 18일 76세로 사망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라우 주립학교 졸업. 주리 연방 공과대학교 학사, 주리 대학교에서 박사, 그리고 소속되었던 직장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라고 합니다. 독일 제국 출신 유대계 스위스 미국 국적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물리학자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라고 여겨지며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이룬 놀라운 지적 업적들과 독보적인 창의성은 그의 이름이 천재와 동의어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천재와 동의어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하면 바로 천재. 예. 천재 하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이 천재라는 그 개념과 이렇게 동의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의 헤어스타일, 표정, 얼굴 주름, 패션, 사소한 개인적 이미지 또한 천재의 상징과도 같아졌으며 타임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정하였다. 1905년 당시 26살 때이던 아인슈타인은 한해 동안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논문 네 편을 발표하며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아주 그 대가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는 이제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이런 얘기고,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세계 물리학의 해로 기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유엔에 의해 승인되었다. 심지어 2016년에 증명된 중력파의 존재를 100여 년 전에 예측하는 등 아인슈타인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주장했던 중력파.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주장했던 중력파의 존재가 2016년에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는가가 또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물리 법칙들을 밝혀내 인류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우주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물리학과 현상과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무기공학, 원자력공학 등의 응용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계에도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GPS, LED, 레이저, 핵무기,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발명품들은 국가 간의 외교 전략과 인류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정도로 현대 문명의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근거로 지금 탄생한 GPS, LED, 레이저, 핵무기, 태양전지 등은 완전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완전한 그 문명을 이루는데 아인슈타인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년 시절 생애는 그렇고 생애는 유년 시절 1879년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독일 제국 울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이는데 12살에서 16살 때는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며 미적분이란 게 그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에 수학교 과에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미적분을 가르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미분적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아인슈타인은 불과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이렇게 미분적분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공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그 비범한 천재였는가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에 유클리드의 원론을 읽으며 그 논리성에 감탄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는 전혀 천재답지 못한 일화도 있었는데 지적장애는 없었지만 3살 가까이 되어도 쉽게 말을 잘 하지 못했고 7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이 시키는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인지적인 발달은 꽤 늦었던 편에 속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매사에 말수가 적은 편인데다가 과묵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굉장히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이었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 보면은 천재라고 볼 만한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세 살 가까이 되도록 말을 배우지 못했고 또 7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들이 시키는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의 성격은 평소에 매사에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김나지움에 지나겠는데 이 김나지움이라는 건 말이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김나지움이 존재하는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교 1년 과정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 물리학에 심취하여 당시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교사들도 쩔쩔매는 질문을 해 유명한 학생이 된다. 이런 아인슈타인이 초월 질문에 교사들은 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대꾸했는데 이게 와전되어 아인슈타인이 공부 못하는 아이였다는 식으로 떠돌게 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는 교사들이 잘못이 아니다. 그 당시 정립되어 있던 이론을 일개 학생이 반박해봤자 받아들일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레퍼토리는 토마스 에디슨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렇죠. 잠깐만요. 학문으로 이미 정립된 이론을 학문으로 이미 정립된 이론을 어느 그 어린아이가 반박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죠. 당시 독일의 주입식 교육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이것은 훗날 학풍이 보다 자유로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은 말이죠. 당시 그 독일의 구태에 의하는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입식 교육. 학생의 흥미, 의욕, 능력,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소정의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수법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라 이렇게 닥달하는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훗날 학풍이 보다 자유로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여튼 1894년 말에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서 자퇴를 하고 가족을 찾아 떠나는데 이 시기에 쓴 첫 번째 논문이 자기 장애로서의 에테르의 상태이다. 참고로 이때가 한국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1895년 중순 지리 연방 공과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쳤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남달리 뛰어난 수학 실력과 물리학 실력은 최고점을 받았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어학 성적에서 낙제를 하는 바람에 공과대학 입학 시험에 낙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1895년 취리 공과대학에 이제 입학 시험을 쳤는데 낙방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럼 낙방을 했느냐?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이런 건 굉장히 그 잘해서 점수를 많이 얻었는데 이 어학 과정, 어학 교과목 그러니까 뭐 외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렇게 그런 어학 과목에서 아주 그 낙제를 한 바람에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이것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인문학적인 그런 학문은 재질이 없었고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그 이과적인 이과 계통의 학문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장이 김나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오면 입학시켜주겠다고 해서 배려로 1년 후에 입학하게 되었고 17살 때 스위스 아라우 주립학교에 다녔다. 당시 교수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의 딸이었던 첫사랑인 마리 빈텔러를 만난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연애 편지를 자주 썼는데 1896년 아인슈타인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마리가 교사가 되고 이사를 가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둘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먼저 연락을 끊고 싶다고 했고 마리는 그런 아인슈타인을 잔인하다고 비난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남아있는 편지들 중에는 찢어진 것도 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1903년에 밀레바와 결혼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리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신문기사. 이걸 읽어볼까요? 결혼 후에도 계속 그립다 편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17살 때 첫사랑에게 쓴 편지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스위스 베른 역사 박물관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아인슈타인이 첫사랑에게 쓴 것을 포함해 약 100점의 편지를 특별 전시한다. 박물관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아라우의 아르고비안 주립학교에 다니던 17살 때에 첫사랑 마리 빈텔러를 만났다. 소년 아인슈타인은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던 마리에게 자주 편지를 쓰며 사랑을 키웠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6년 아인슈타인이 대학에 진학하고도
마리도 교편을 잡으러 이사를 가면서 살가 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한동안 왕래했지만 곧 아인슈타인이 연락을 끊고 싶어했고 마리는 아인슈타인을 잔인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뭐 여기 전시된 아인슈타인이 연애 편지 중에는 조각조각 찢겨진 것들이 있다. 박물관이 전시를 앞두고 편지를 이어붙여 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박물관은 전시실에 아인슈타인이 냉랭해지자 마리가 편지를 찢었을까라는 안내문구를 붙여뒀다. 박물관은 누가 왜 지금까지 찢긴 편지를 보관해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아인슈타인은 1903년에 결혼했지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자 마리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그리움을 토로했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 1910년에도 매 순간 당신을 생각한다. 나는 정말 불행한 남자다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베르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곳이다. 베른 역사 박물관의 아인슈타인 상설 전시실에는 50만 명이 다녀갔다. 베른이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베른인데 거기에 그 아인슈타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1896년 9월 스위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스위스에서는 졸업시험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평가하는데 6이 최고점이다. 아인슈타인은 대수학, 기하학, 물리학에서 6을 받았다. 지리학 등 세 과목에서 4점, 프랑스어에서 3점을 받아서 한국 인터넷에서는 아인슈타인은 낙제생이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한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다닌 아라우 주립학교가 이전 학기는 등급제로 수학, 물리학을 등급제로 표기하여 1로 적어서나 다음 학기부터 점수제로 표기하여 6을 적어 생긴 오해이다. 당시 독일이 등급제였기 때문에 그의 성적을 본 이들이 그가 이론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낙제한 것은 대입 시험 시의 수학과 물리학 외의 지리, 프랑스어 등의 과목에서와 대학 시절 장페르네의 기초 물리학 실험 수업에 자주 출석을 하지 않아 화가 난 교수가 1점을 부여하여 그 수업에 낙제한 것이 전부였다. 물론 별로 흥미가 없었던 어학 관련 과목은 실제로 성적이 나빴고 어쨌든 낙제를 하기는 했다. 현대 한국의 상황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수학과 과탐은 1등급이 나오는데 언어와 영어는 5, 6등급대에서 노는 극단적인 이과 덕후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과는 아주 날고기고 잘하는데 어학은 거의 뭐 아주 낙제 점수 정도였으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이과 계통의 학문과 어학 계통의 학문이 이렇게 편차가 심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잘하던 수학마저도 흥미가 떨어지고 게을리해서 캠퍼스 커플이었던 밀레바의 수학 노트를 빌려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 그래도 밀레바가 도움을 준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수업을 자주 빼먹고도 무사히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에게 노트를 빌려준 밀레바는 수학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졸업에 실패했다. 이 해에 독일 제국 비르텐베르크 왕국 국적을 포기해 무국적자가 되었는데 학창 시절 내내 겪었던 독일의 강압적인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심으로 군대를 싫어했기에 독일 제국의 병력을 거부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위인전에도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군대의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며 이는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대학 시절 GD 연방공대에서 수학 물리 교육과정을 전공했다. 즉 당시엔 이름이 연방기술전문학교였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아인슈타인이 ETHZ이 아닌 GD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오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고등학교로 오해하기 쉬운 이름 밑에 GD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GD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을 밟았다. 즉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치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와 물리교육과 이중전공, 덕분에 졸업할 때 교원 자격을 땄으며 이 자격증으로 과외 광고를 낸 적도 있다. 그러니까 취디히 대학에서 그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물리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사범대의 물리 교육을 전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 역할하는 물리학 교사 역할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물리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물리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던 물리학과 수학 중에서 대학 진학 후에는 물리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수학에는 흥미로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에는 그러한 문제가 수학보다는 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절대 아인슈타인의 수학 실력이 평범했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 상대론에서 쓰는 리만 기하학은 당시 수학의 최전방 분야의 하나였고 논문을 찾아서 봐야 했으니 관심 있는 수학 전공 학부생이나 그 상위의 코스를 밟는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알기 힘들었던 시대였다. 사실 지금도 수학과 학부 과정에서 미분 기하학이나 미분 다양체 관련 과목은 학부 후반기에나 그럴싸하게 다루는 편이다. 사실 그가 대학에 와서 수학을 등한시하고 물리학에 심취한 배경엔 대학 시절 교수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와의 트러블도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이 너무 불성실한 학생이라 졸업한 것이 놀랍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수와의 트러블은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수 추천서를 받아내지 못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시민권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다. 23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은 이걸 읽어보면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에 아인슈타인은 천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학창 시절에는 천재성을 별로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과계통의 학문과 인문계통의 학문이 워낙 이렇게 편차가 크고 성적 편차가 컸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신을 가르친 교수하고도 트러블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은 아인슈타인은 이 대학생 시절에는 별로 그 천재성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대학 시절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험이 다가오면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서 벼락치기나 하고 아내 밀레바에게도 도움을 받았다. 시험만 겨우 통과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이렇게 들었지, 강의를 들었지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과목은 강의 자체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또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날짜만 다가오면 벼락치기 공부를 했다. 그런 건 얘기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때가 다가오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성적이 과히 그렇게
좋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그의 경력에도 문제였지만 결론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친구들 이외에 별로 없게 된다. 그래도 완전히 논 건 아닌지 1899년에는 물리학에서 5.5점을 받는 등 평균 평점 5.7에서 6점을 받아서 6명 중 1등을 하기도 했다. 1900년 졸업시험 때는 평균 평점 4.91에서 6을 받아 6명 중 4등을 했다. 그리고 밀레바를 제외한 5명은 졸업을 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의 수학 노트를 빌려서 공부하기도 했었다. 26분을 지금 경과했습니다. 초기 직장생활, 아인슈타인은 다소 엉뚱하게도 대학 전공과는 무관한 보험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상술했듯이 아인슈타인의 지도교수가 그의 자만심과 불성실한 자세를 싫어해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탓에 전공인 물리학 쪽으로 마땅한 취직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능력으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한 것은 딱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대상으로 반유대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던 만큼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종차별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과외 알바를 시작한다. 이때가 1902년 봄. 아인슈타인은 베른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내었다. 이것이 그 아인슈타인이 과외를 하겠다는 그런 그 과외 그 알바를 모집하는 그런 과외 그 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그 광고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교습, 수학과 물리학, 이제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는 그런 광고를 낸 거죠. 수학과 물리학을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 전 학년 학생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위스 연방 이공학 교사 자격증 소지, 케리티크 카이츠가 32번지 1층, 이렇게 자신이 사는 곳의 주소도 이렇게 광고를 냈죠. 참으로 이 광고를 보고 오란 학생은 오지 않고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나이 학생 두 명이 이 광고를 보고 물리학을 배우겠다면서 아인슈타인을 찾아와 친구가 되었다. 이 모리스 솔로빈, 콘라트 하비히트 두 명은 아인슈타인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다. 허나 이 아르바이트 문제로 상사와 싸운 뒤 해고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무렵 딸 리제를 출생, 아버지 사망이라는 사건까지 함께 겪게 되면서 우울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특허청 시절. 실업자가 된 아인슈타인은 대학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였던 마르첼 그로스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로스만의 아버지가 특허청 고위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해서 아인슈타인은 간신히 위기를 탈출했다. 1901년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스위스의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 받게 된 징병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가 있어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놀랐다고 한다. 1902년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으로 이주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출원된 특허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게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정하고 허가를 내리는 일을 한다. 심사관 한 사람이 연간 300여 건의 특허를 처리하는 데다가 심사관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처리해야 하므로 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연구를 해서 연구자로서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시 특허 명세서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이해 및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했는데 실험을 좋아했던 아인슈타인으로서는 그들이 실험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여겼을 것이다. 또 아인슈타인이었기에 특허 명세서만 보고도
문제점과 개선점을 바로 알아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앗시리즈 중 물리학 편인 물리가 물렁물렁에서는 연구기관의 무용성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두 특허심사관이 연구기관과 관련된 허무 맹랑한 특허가 아직도 계속 나르든다며 서류 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웃는 장면이 나온다. 그 덕분인지 1905년에 다섯 편의 논문을 동일의 물리학연보에 연속으로 발표했다. 5월에 브라운운동, 3월에 광량자가설, 6월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고 4월에는 분자 크기 결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7월에는 고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주제로 취리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교수 알프레드 클라이너와 함께 발표했다. 9월에는 E는 MC 자승, MC제곱으로 잘 알려진 질량, 에너지 등 등가 원리에 대한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을 대표하는 공식이죠. E는 MC제곱이다. 12월에는 브라운 운동에 대한 12월에는 브라운 운동에 대해 보충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다섯 편의 논문 중 5월에 발표된 세 편의 논문은 엄청난 것으로 세 가지 논문 모두 이후 물리학의 세부 학문을 만들어내면서 이중 광량자 가설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아보카드로스 관련 논문을 썼다고 한다. 아보카드로스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상술했듯이 아인슈타인이 당시 심사관으로서 시계들의 동기화를 하는 기계에 대한 특허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은 현대화가 계속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시계들을 동기화하는 것은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또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고 본국과 점령지들 사이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시계들을 동기화하는 것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컸다. 당연히 그 중에서는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 시계를 동기화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접하였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에게 절대시간, 여러 관찰자들 사이의 변환 등의 개념은 단순히 추상적 사고 대상이 아니라 여러 특허들을 보며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특허 서류들을 보면서 전자기학에 대한 사고 실험을 많이 했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도서관에 갔으며 그것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한다. 오늘날 GPS 등에서 시계를 동기화하는데 상대성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일했던 경험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 사표를 냈다. 아인슈타인이 들어갔던 그 직장, 특허청에 이제 1909년에 사표를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34분을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그 아인슈타인 첫 번째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내일 가서 녹화를 하겠는데요. 다음에는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